고양시가 시 자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 5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가 국민은행, 농협과 위기 극복 지원금 선불카드 제작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양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제작한 카드를 별도 카드 발급 신청 없이 14일부터 지급합니다. 4월 1일 24시 기준 고양시 주민등록자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가면 1인당 5만 원이든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 체크카드 형식이에요. 직불카드 형식의 카드 형태를 채택을 하고 이렇게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카드를 받고 사용하는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급 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초반 3주 동안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첫 주인 14일부터는 4, 5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고 4월 20일부터는 2, 3인 가구가 대상인 동시에 마스크 오브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7일부터 1인 가구에게 지급하고 5월 4일부터는 자유롭게 수령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시 고양시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 등을 제외한 고양시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성상 사용 기간을 한정해 8월까지만 쓸수 있고 9월부터 자동 중지돼 남은 금액은 고양시가 환수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전진합니다.